금융위원회가 불법 공매도 관련해 처벌 수위를 상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던 금융당국이 올해는 제재 수위를 높일 전망입니다. 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에 추진되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개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불법 공매도 관련해 반복되는 위규 행위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 선진화 목표의 달성을 가로막는 일이기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김소영 증선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글로벌 투자은행 등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 수탁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처분을 내렸습니다. 금융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더 이상 불법 공매도가 우리 증시의 신뢰를 저해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